유류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발동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이 각자들이 분담해야 될 비용들을 과다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의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화 법률 고문단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방어권 차원에서. 예.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예,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그 저희 그 일을 하면서 그 재해를 입었고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 저 이 상여금이나 이런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양 선배신데 그 제가 이제 뭐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이 그렇게 세간의 그 뭐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짓게 하는 생각으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판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만의 주인이라고 정민용 변호사가 자수서를 뭐 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유동규 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 돈 없나 봐! 그리고